분양권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팔 때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양권과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세,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 올라온 양도세 실수톡톡, 여기에 올라온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니까 강대한 씨는 2021년 2월 달에 A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5월 달에 B주택을 취득하네요. 이때 취득가액은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23년 7월 달에 B주택을 양도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9억이네요. 자, 이렇게 집을 팔았는데 이때 이 강대한 씨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B주택 이거 하나고, 물론 분양권이 있긴 하지만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나는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두 개니까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만약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당연히 비과세니까 세금은 없었겠죠. 하지만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서 양도세가 9,300만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조금만 이 사례자가 조심했다면 세금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실수하는 바람에 내지 않아도 될 9,300만원을 납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건 이거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자 같은 경우도 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가 언제냐면 2021년 2월달,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니까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드시 그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기억? 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이 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1년 1월 1일 이후는 주택으로 보는 거고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실 그 당시에 2021년도에 그때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또 기억에서 잊혀지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알았던 그 기억만 남으면 분양권은 집 아니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되니까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확실하게 한 번 더 체크하고 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분양권은 취득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취득 시기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자료에서는 이 분양권의 취득 시기를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 계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청약 당첨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양도세에서 기준이에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권의 취득 시기입니다. 일단 양도세 쪽에서 취득 시기는 원 분양권자의 경우에 최초로 분양받는 원 분양권자의 경우에
자료에 나온 것처럼 분양권 당첨일이 분양권 취득 시기입니다. 그런데 양도세가 아닌 취득세 이쪽에서는 분양권 계약일이 취득 시기예요. 앞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언제? 양도세 계산할 때. 자, 그런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어떤 세금에서? 이때는 취득세에서. 그러니까 취득세 계산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때 이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기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계산하고,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 포함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 분양권자가 아닌 승계 분양권자, 최초 분양받은 사람의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한 이 승계 분양권자의 경우에도 이 양도세에서 취득 시기, 그리고 취득세에서 취득 시기,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다 같아요. 다만 원 분양권자와 다른 점은 이 승계 분양권자는 잔금 지급일, 대금 청산한 잔금 지급일자가 양도세나 취득세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가 됩니다. 원 분양권자는 뭐 양도세에서는 분양권 당첨일, 취득세에서는 분양권 계약일인데, 승계 분양권자는 모두 다 잔금 지급일이 분양권을 취득한 시기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자료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을 기재부 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해당 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된 후,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된 거죠. 이렇게 아파트로 된 후에 이 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팔았습니다. 자, 이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일시적 2주택을 말해요.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먼저 가지고 있던 걸 팔면 양도세, 비과세 받죠? 자,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라서 이미 분양권을 취득할 때부터 주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택을 취득한 거라 이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신규 주택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3년 내에 이 집을 팔면 비과세,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분양권을 취득할 때부터 이게 주택이었으니까 그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분양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이게 돼요. 그러면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된 날, 이때부터 3년 내에 나중에 취득한 이 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 취득하면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주택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주택 가지고 있다가 분양권 취득했을 때,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이 경우에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법적 조항이 있거든요. 그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여기에 담겨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분양권 취득하고 나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자, 그럼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표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경우입니다. 먼저 보이시는 핑크색 박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일시적 2주택이 되지 않는 조건을 말하는 거고요. 사례 2와 3, 4, 이게 바로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3, 2항, 3항 명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반드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했죠. 사례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다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처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면 이러한 특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는데 그 분양권의 취득 시기가 사례 5번처럼 이렇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 5번이나 사례 2, 3, 4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상 링크 걸어 놓을 텐데요. 이 링크 타고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과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반드시 따져보시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꼭 체크하신 다음에 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최근에 나온 대책 내용이죠.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에서 빼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든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든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뭐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에서 다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만약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방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계속해서 1주택자로 간주한다 라는 거고요. 종부세, 양도세에서. 그리고 2주택 이상일 때는 주택수에서 빼준 거고. 자, 그러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면 앞선 비과세 받지 못한 사례에서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혹시나 생각하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지방 미분양 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을 구입할 때입니다. 분양권이 아닌. 앞선 비과세가 안 된 사례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잖아요. 이렇게 분양권을. 하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은 분양권이 아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니까 혹시나 이 지방 미분양 주택 이 혜택을 가지고 이 사례에 절대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도세 비과세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